아픈 엄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서연. 이내 그녀는 딸기 농장을 하는 성우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요. 야 엄마, 이제서야 나타나면 어떡하냐? 어? 엄마 병원은 가봤어? 아저씨,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집으로 내려오던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서연. 안 받아? 네, 아마 기차에 두고 내린 것 같은데. 아저씨가 하루 써? 아니요, 괜찮아요. 집 전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는 이 집이 제일 멋있다. 아빠를 화재로 잃고 엄마 혼자 살았던 집은 폐허로 변해 있었죠. 이어 서연은 오래된 전화기를 찾아내고 곧장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 주우셨죠? 네. 하지만 상대방은 사례비를 요구하고. 사례비 줘요? 네?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아예 받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여보세요? 네 말이 맞아. 엄마 진짜 미친년이야. 나 집에 완전히 갇혔어. 죄송한데 지금 어디에 전화 거셨어요? 거기 선인회 아니에요?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다음날 서연은 엄마를 찾아갔고. 내일 아빠 산소 좀 한번 갔다 와. 관리인 아저씨한테 옆이 나은지 합장이 나은지도 좀 물어보고. 하지만 엄마의 말에 싸늘한 서연의 태도.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뭐. 사실 서연은 아빠의 죽음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아빠 옆에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에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가 바르고 싶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선이야, 엄마가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지금 좀 우리 집으로 와봐. 주소 알지? 보성읍 영천리 4번지. 누구세요 자꾸? 불안해, 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화 속 여자가 말한 주소가 바로 자신의 집이었죠. 그날 밤 수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서연. 이에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해보는데 이내 서연은 못질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이내 지하실로 향하는 입구를 발견하고 이어 그녀는 그곳을 확인해보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문의 박스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바로 영숙이었는데요. 영숙이. 영숙이요? 무당이었어요? 아, 영숙이는 아니고 얘네 엄마가 무당이긴 했지. 이내 서연은 사진 연도를 확인해보죠. 그렇게 그날 밤 어김없이 영숙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사이 영숙과 엄마 사이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내 서연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영숙과 자신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보세요? 너 어제 왜 화났어? 진짜 이럴 거야? 그 집 주소가 정말 보성읍 영천리 4번지 맞나요? 선이 아니에요? 오영숙 씨 사진을 봤어요. 1999년 11월 26일에 찍은 사진이요. 오늘 18일인데? 1999년 11월 17일 어제이기 맨 처음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고 또다시 부모의 제압은 시작됐지.
라고 썼나요? 지금 저 보고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밤 김포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그녀의 말을 믿을 리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국내 여객기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알고 있었죠? 이에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영숙 씨는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이에요. 나도 28살인데 저는 72년생. 아.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전화기 안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 스마트폰이라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럼 음악은? 워크맨 같은 거. 아, 음악? 당연히 들을 수 있지. 카메라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거짓말 같은데. 뭐 또 궁금한 거 없어? 나는 어떨까? 내가 한번 찾아볼까? 아니. 왜? 여기선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내 팔자가 아주 더럽다고 했어. 상충살에 흉악살이 꼈다나. 아무튼 X년이야. 날 집에 가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해. 원래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그 여자 우리 엄마 아니야. 진짜 엄마는 죽었어. 미안. 뭐가 미안해. 네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자 서현도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는데 실은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왜? 집에 불이 났었어. 엄마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거든. 서연아, 지금 엄마가 오는 것 같거든. 내가 조금 이따 바로 전화할게. 이내 영숙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문 열어. 안녕하세요. 아빠, 저 언니 무서워. 서연. 바로 20년 전 서연의 가족들이었죠. 너 이름이 서연이라고?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야야야, 빨리 일어나봐. 빨리. 그러더니 서연에게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영숙. 한적하니 조용한 곳에 살고 싶었어요. 들었어? 내가 말이야,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거든.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연의 집에 화재 사고가 났던 당일 영숙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서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 서연의 엄마가 외출을 하고 한편 전화를 기다리던 서연에게 울리는 벨소리. 하지만 그건 잃어버렸던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리고 화상 흉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서연은 밖으로 나가보는데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개구리. 눈이 땡글땡글 심술 맞은 게 꼭 너처럼 생긴. 너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서연은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되죠. 우수가 고마워. 진짜 바뀌었네. 신기하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지는데요. 시작한다. 준비됐지?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어, 아빠 잠깐만, 나 전화 줘. 서연아 뭐해? 아빠? 어, 영숙아 미안한데 조금만 이따 전화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어, 그래 그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서연은 영숙과의 연락이 소원해지고 그런 서연을 향한 영숙의 분노가 시작되죠. 결국 서연은 밤이 돼서야 영숙의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어? 다시 전화 달라며. 아, 미안. 전화 많이 했었어? 엄마 아빠랑 좀 나갔다 오느라고. 무슨 년이? 야, 이 년아. 야! 여보세요?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영숙이랑 통화하고 있는 거니? 다신 영숙이랑 전화하지 마라. 네가 다친다. 이후 영숙은 꼼짝없이 의자에 묶이고 이내 자욱은 영숙에게 퇴마의식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영숙에게 일어날 끔찍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한편 서연은 영숙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영숙의 집 주소를 검색해보는데 이내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영숙이 오늘 밤 식당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빨리 봤네 오늘은. 저기 너희 엄마 지금 어딨어? 엄마는 왜? 영숙아 내 말 잘 들어. 오늘 밤 너가 죽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이 집에서 이미 너가 죽었어. 서연은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을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그날 밤 진짜 나를 죽였네. 왜 그런 거야? 왜 죽였냐고! 네 앞날에 뭐? 주차장이 될 거야. 몰라. 어차피 나는 틀렸어. 대답해. 왜 그랬어? 대답하라고 대답! 결국 영숙은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이어 영숙은 서연에게 연락을 하고 영숙아, 응. 너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지? 응. 잘 해결됐어. 왠지 내 생일 같아.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는 영숙. 한편 성우는 서연의 집을 찾아오고.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그 시각 20년 전의 성우도 마을에 딸기를 나눠주고 있었죠. 딸기 좀 가져왔는데. 딸기요? 나봐요. 오빠, 이 옷이랑 뭐가 더 이뻐요? 글쎄, 둘 다 다 이쁜데. 잠깐만요. 이어 성우는 딸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려는데. 아유, 그건 바로 조각난 영숙 엄마의 시신이었고. 없어요. 아, 그걸 왜 열어요? 그때 성우의 눈에 들어온 전화기. 그리고 그 전화는 서연이 받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바로 그때 이내 찝찝한 기분을 안고 거실로 내려온 서연. 성우 아저씨는 갔어? 성우 아저씨가 누구야? 딸기 농장 성우 아저씨.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아빠의 반응에 서연은 급히 성우의 농장으로 가보는데 그곳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고 이에 서연은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가 보는데요. 딸기 농장 하시던 박성호 씨 아세요?
그 한참 전에 죽은 사람을 왜 찾아요? 죽은 사람이라뇨? 이어 영숙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맞네요, 영숙. 사건 피해자 박성호. 그리고 그녀는 민현에게 당시 상황을 듣게 되는데 20년 전 영숙의 집을 찾아갔었던 민현. 안녕하세요. 저 보성파출소에서 나왔는데요. 어쩐 일로. 목격자 진술을 좀 받고 있어요. 박성호 씨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딸기 아니에요? 어제 박성호 씨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닌 것 같던데. 아, 그러네요. 우리 엄마 받았나 보다. 어머니랑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셨는데? 그럼 언제 가셨는데요? 그저께요. 어제 어머니가 받으셨다면서요? 어젠가 보다. 마을에 사건이 벌어졌나 봐요. 누가 죽었어요? 이에 영숙이 의심스러웠던 미녀는 그녀의 신원조회를 해보고 영숙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한편 난데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너가 그랬어? 뭐? 너희 엄마랑 성우 아저씨 너가 죽였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연세마 오영숙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진짜 네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제 평생 깜빵에서 썩는다는 거야? 나 이제야 겨우 살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런 말밖에 못해? 경찰이 어떻게 알았지? 성우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일단 너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찾았는지 좀 알아봐봐. 너 혹시 벌써 잊은 거 아니지? 내가 니네 아빠 살려준 거. 그렇게 두 사람의 끊을 수 없는 악연이 시작됩니다. 야 이 X야. 누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 이 X야. 지 아빠 살려준 은혜를 모르고 이 X년이 좀 사람 도와달라는데 이 X년이. 야!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영숙의 분노는 폭발하고 그리고 서연은 뽑아낸 전화선처럼 영숙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는데요. 그때 영숙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데 문 열렸다. 바로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였죠.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11시에 부동산에서 뵙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엄마! 엄마! 지금 잠깐 잠드신 것 같아요. 들어와 계세요. 그렇게 영숙은 두 사람을 집에 들이고 그러는 사이 서연은 아이고, 야! 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받고 있었죠. 정지할 때 커피가 안 쏟아지면 성공. 맛있어, 딸기? 아빠! 아빠! 결국 또다시 현실은 뒤바뀌었고 그러길래 전화를 왜 안 받아? 어? 지금 집이 이게 뭐야 집이? 이에 서연은 집으로 향해보는데 그녀의 집은 다시 폐허로 변해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리고 너 뭐야? 어 이제 봤네. 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근데 그거 알아? 닭은 목이 잘려도 몸은 꿈틀거리거든? 니네 아빠가 좀 그렇더라. 야 이 X야! 넌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똑같이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나를 어떡해? 넌 여기 올 수도 없잖아. 나 아니다. 너 지금 여기 있구나. 나랑 같이. 그렇게 영숙은 어린 서연을 인질로 붙잡아 서연을 협박하는데요. 한 시간 줄게. 내가 왜 경찰한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 아 맞다. 너도 니네 엄마 되게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결국 서연은 영숙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알아 언니? 너가 버린 칼. 칼? 경찰은 그 칼에서 혈흔과 지문을 발견하게 돼. 내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어느 고물장수가 그 칼을 주워갔어. 화순건 이사면 보월리 21번지. 경찰이 찾기 전에 빨리 가. 이후 서연이 알려준 장소로 찾아간 영숙. 사실 이곳은 바로 가스폭발이 일어난 곳이었고, 그런데 그때 서연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살아있었는데요. 나 진짜 깜빡 속았다. 아니 이렇게 착한 애가 어쩜 그런 X년으로 컸지? 이 소리가 전화로 들리려나? 어? 저 영숙아, 저기 우리 엄마가 복숭아 나무는 악령을 퇴치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했어. 오영숙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봤을 때 네 몸에는 거짓말쟁이 악령에 있는 것 같아. 야, 안 돼! 안 돼! 아! 자신을 속인 대가로 서연의 몸에 화상을 입히는 영숙. 너 근데 그거 알아? 지금 여기로 누가 오고 있을까? 바로 서연의 엄마가 영숙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부동산에서는 그 집으로 갔다고 하고 이거 들으면 이렇게 줘. 그리고 에이 거짓말쟁이 악령아,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 집에 불 내서 아빠 죽였던 거 있잖아. 그거 니네 엄마 아니던데? 사실 서연의 집에 불이 났던 건 서연이 가스불을 다시 켰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이 분야는 좀 알아서 그러는데 너 이거 공상우울증 아니야? 아니 엄마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내가 대신 죽여줘? 결국 서연은 파출소에서 사건 일지를 확인하고 경찰들이 확보하게 되는 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할아버지, 남이 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워가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어 영숙이 증거를 없애버리자 그녀에 관한 기록은 전부 사라지고 동시에 시공간이 뒤틀리는데요.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이 아닌 영숙의 집이었죠. 도망치던 서연은 민연의 사건 일지를 발견하고 그런 한편 권계가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사라지자 실종신고를 하는 서연의 엄마. 집안 수색 같은 건 안 하나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네. 그때 민연이 그녀를 불러 세우는데 어머니, 방금 말씀하신 주소가 보성읍 영천리 4번지 맞나요? 이어 두 사람은 영숙의 집으로 향하고 엄마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서연은 다시 영숙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쯤 여기서 떠났죠? 한 12시쯤. 그때 엄마는 서연의 머리핀을 발견하고 2층도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위층을 살펴보는데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맞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애 아빠한테 전화 좀 다시 해볼게요. 죄송한데 전화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전화 지금 고장 났는데. 괜찮은데요. 그 사이 서연은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여보세요? 같은 시각 민현도 공격을 받는데요. 전화기 주세요. 너 이제 와서 왜 그래? 어차피 너도 엄마가 죽었으면 하고 바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서연 앞에는 48살의 영숙이 있었죠. 그렇게 전화기를 잡기 위한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간신히 방에 숨은 서연은 엄마의 전화를 받고 여기 보성은 영천지 4번지. 엄마 일단 진정해. 지금 방 안에 무기가 될 만한 거 있어? 수화기가 보여요. 정신 차리고 빨리 수화기 들어.
문이 열리면 얼굴을 향해 뿌리면 돼.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고 엄마 대답 좀 해봐. 그렇게 두 사람은 방 안으로 사라지는데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어. 미안. 미안해. 바로 그때 서연의 엄마가 영숙을 안고 떨어지며 또다시 현재가 뒤바뀌고 그 길로 서연은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디서도 엄마를 찾을 수 없자 서연은 아빠의 묘를 찾아가죠. 절망에 빠져있던 서연에게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서연아! 다행히 그녀의 엄마는 살아있었고 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아휴 진짜 너는 꼴이 이게 아직도 먹여줘야 먹고 입혀줘야 입지. 하지만 여보세요? 살아있던 건 영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잘 들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어? 곧 너희 집으로 경찰과 서연 엄마가 찾아갈 거야. 뭐? 지금 온 것 같다. 일이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 그래야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화는 살아있는 영숙이 다시 한번 미래를 바꾸며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